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소가 머무는더라 제10회차 정관입니다. 오늘은 38페이지 중에 좋은 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적어지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은 더해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지고 더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시간은 더 없고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합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으며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냅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며 마음을 닦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 되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고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자주자주들 합니다. 생활비로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외계를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린 실정이며 공의 정확히는 갖고 있지만 마음은 더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하고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었으며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세계 평화는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은 더 많아졌지만 그리고 더 느끼게 어려운 행복들 제프 딕슨이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좋은 사람과 따뜻한 사람으로 이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0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